6년 동안 800일 넘게 입원하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40대 이혼녀였는데 심지어 입원 기간에 여행까지 다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살 김모 여인. 지난 2009년부터 청주에 있는 병원과 한의원 9군데를 돌며 무릎 통증과 협심증 등 17가지 병명을 대고 입원을 밥 먹듯 했습니다. 6년 동안 입원 일수만 800일. 6개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이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 여인은 부상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입원 기간을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대재해 능력을 초과해가지고 다수의 보상성범에 집중 가입한 게 확인되었고요. 수시로 병명을 바꿔서 입원하는... 김 여인은 엑스레이 촬영에 문제가 없어도 입원을 고집했고 입원 중에 경찰이 확인한 것만 6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혼하고 식당 일을 하던 김 여인은 보험금을 쉽게 타내게 되면서 보험 사기의 길로 나섰습니다. 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받은 1억 7천만 원을 거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보험이 늘면서 보험 사기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